어? 이 소리는?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야. 견우가 또 손님을 데리고 오는 모양이야. 그래, 어서 가보자. 그런데 꼬마, 여기에 손오공이란 녀석이 있다던데 맞냐? 어? 손오공? 여기 있다면 어쩔 건데? 만나보군. 좋아, 날 녀석한테 안내해줘. 볼일이 있다. 좋아, 하지만 맨입으로는 안 되지. 또 오냐? 헤헤. 어라, 돌이 다 떨어졌는데? 헤헤, 그럼 안 돼. 그래? 에휴, 다음에 줄게, 알려줘. 다음? 그런 게 어딨어? 안 돼. 알려달라니까! 왜 이러는 거야? 저리 가! 좋아!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 뭐지? 뭐야, 너! 놔둬! 건방진 원숭이! 손오공은 어딨느냐? 나와라! 내가 손오공이다! 어허! 제발로 나타났군! 근데 나한테 무슨 볼일이지? 볼일? 일단 널 묵사발 내준 다음 말해준 거! 저런 무식한 놈이 다 있어! 어쩌지? 오공에게 지금 여유필도 없는데! 안 되겠어! 오공이 저 괴물을 막는 동안 우린 견동 아저씨께 가보자! 견우야, 너도 어서! 제법 날쓰구나, 손오공! 하지만 언제까지 도망다닐 수 있을까? 손오공은 괜찮을까, 삼장? 그 우은장이란 녀석 엄청 쎄 보이던데. 힘들 거야. 그러니까 더 서둘러야 해. 인처라도 빨리 여유필을 손오공에게 갖다 줘야 해. 견우야, 서둘러. 아빠. 너 누구야? 어딜 가는 거니, 꼬마야? 이 누나랑 놀지 않으련? 녀석을 이대로 뒀다간 마을이 남아나질 않겠어! 미스라 원숭이! 이 무식한 소야! 덤벼! 따라오, 팀이 따라와! 어떻게? 설마 여이필? 그래, 다시 살려냈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런데 손오공은 어디 있느냐? 아차!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마을에 괴물이 쳐들어와서 손오공이 싸우고 있다고요. 무시! 그렇다면 어서 이걸 가지고 가라. 어? 이게 왜 이래? 어딜 가는 거죠? 쫓아가거라. 손오공에게 갔을 거야. 네. 손오 원수아! 자! 어디 있느냐, 손오공? 이놈!
무슨 일이네. 갈 곳이 없지. 넌 이제 끝장이다. 납작 크게 만들어준 뭐? 떨어져라! 어떠냐? 신경질 나는 원숭이로! 좋아! 그렇다면 통째로 날려버리겠다! 천지를 쪼개고 만물을 박살내는 힘의 원천이여! 여기에 모여들어 적을 짓눌러라! 김력! 뭐야? 잘 가라, 선호공! 어? 이게 뭐지? 이 장갑은 설마? 좋았어! 기다려라! 별거 아니구나, 설악은. 어디? 어떻게 됐나 볼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제까진 계속 도망다니기만 했었지. 하지만 이젠 아니야. 전사의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불길이여.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불태워라. 불화! 어떻게 이럴 수가? 안 돼! 안 돼! 굉장했어. 엄청난 녀석이야. 오고! 선호고! 괜찮아? 한 방에 물리쳐 버렸지. 여의필관 벌써 만났구나. 여의필? 역시 그랬구나. 천자복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여의필! 정말 너야? 왜 응답이 없냐? 끼룡! 여의필. 어디서 소리가? 여기야, 오공. 놀랬지? 여의필! 이젠 여의필이 아니라 여의권이라고 불러주렴. 여의필! 정말 살아났구나! 아, 바보! 여의권이라니까! 그래. 아우, 왜 이래? 징그럽게. 견궁 아저씨, 여의필의 아니 여의권을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요. 12신 말인 우운장을 한 방에 묵살냈다니까. 잘 됐군. 더욱 단단하게 살려놓았으니 이제 어떤 공격에도 부서질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너희 둘 것도 만들어 보았단다. 저희 것도요? 우와! 우리도 이제 싸울 수 있겠다!
그런데 견우는 어디 있는 거냐? 아저씨와 함께 있었던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냐? 분명히 우리와 함께 대장간으로 오고 있었어요. 달리다가 놓쳤나 봐요, 아저씨. 상황이 긴박했었구만.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다면 그럼 견우는 대체 어디? 설마 이 소리는 견우야! 아빠! 다들 사이좋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꼴이라니 우습구나. 넌 누구냐? 네가 바로 손오공? 보아하니 운장이 져버린 모양이네. 뭐 괜찮아. 녀석이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진짜 목적을 이룰 수 있었으니까. 뭐라고? 어리석은 녀석들. 진짜 악몽이 뭔지 내가 보여주지. 오랫동안 찾았어. 나만의 포켓몬 카드를. 상상 초월 포켓몬, 포켓몬 광용서 3. 포켓몬 카드, 포켓몬 첨부 카드. 득템하기에는 한 번뿐. 드디어 내 손에 쥐었다. 상상초월 포켓몬 과학연구소 서점에서 만나요.